우리가 딱 할 의외에도 뒤쪽 삼각근하고 후면 광배근 쪽 승모근 그리고 대다수의 자원들이 동원이 되고요. 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팔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통해서 기본적으로 받쳐줘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 근육들 혹은 또 반대쪽 하체 근육들까지 이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, 백성열입니다. 최근 들어서 다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그동안은 간단하게 실전 훈련을 하다가 이제 웨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웨이트 중량은 상당히 좀 낮춰서 시작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주변 근육들이 많이 약해진 느낌이 들어서 특별하게 웨이트와 밴드 훈련을 추가했습니다. 여기 있는 밴드는 아마 국내에서는 보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상당히 좀 짧고 그리고 탄성이 그 라텍스 밴드가 상당히 고탄성이기 때문에 체육관에 오신 분들은 이 두 가닥씩 걸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. 결론은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주변 부분들, 근육들, 근육의 흐름과 기전들, 몸에 어떤 연계들을 사용하는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 각도를 줘서 세 가닥씩 줬고요. 지금 여기서부터 탄력이 시작돼서 밴드가 짧기 때문에 한 20cm 정도만 이동해도 상당히 고탄력의 탄성이 느껴집니다. 또 밴드는 이제 케이블 머신과 다르게 이런 충격량이 아니라 탄성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상도 상당히 적고요. 고중량 외에 고 볼륨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상당히 잘 먹고 있어요, 전체적으로. 사이드 이전에 측면에서 돌리는 훈련을 했으면 이제 전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. 확실히 느껴집니다. 제가 이제 왼팔의 사이드가 오른팔과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익숙하지 못한 그런 힘의 방향에서의 부담이 느껴지는데 이 훈련을 좀 꾸준히 해주면은 뭔가 전체적인 그 밸런스 그리고 연계 어떤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. 한 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이제 훈련의 앞부분이나 이제 끝부분에 이 밴드 훈련을 꼭 포함시킬 생각이고요. 주변 근육들의 연계와 강화, 이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.